안녕. 지금부터 same gestures, different meanings, part, talk and action 파트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어 관용어구입니다. 각 표현에 알맞은 뜻을 찾아서 연결해 봅시다. 여러 가지 카드 게임 할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a diet, on a diet. I'm on a diet. I'm trying to lose weight. 살을 빼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a piece of cake, a piece of cake. 이것은 정말 쉽다는 뜻이죠. 쉽다. 쉬운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케이크 한 조각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라는 표현이 한국어 표현과 비슷합니다. Very easy의 표현이죠. 그다음 fat free 나왔습니다. fat free. free는 여기서는 자유로운 뜻이 아니고 없다는 뜻입니다. 뭐가 없는, fat이 없는, 무지방을 말합니다. having no fat, having no fat. eat like a horse, eat like a horse. 말처럼 먹는 겁니다. 식욕이 말이 먹이를 먹듯이 왕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eat a lot, to eat a lot입니다. break a leg, break a leg는 지금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옛날 과거에서 그리스 시대에 연극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아, 그리스 시대가 아니고 영국에선가? 연극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break a leg, break a leg. 너 행운을 빈다는 뜻으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다리를 막 무대 위에 굴리면서 네가 다리가 부서질 때까지 뭐 열심히 한다, 뭐 행운을 빈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long face, long face는 얼굴이 긴 얼굴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분이 우울할 때, 행복하지 않을 때 얼굴이 좀 셀쭉해지고 우울해지는 표정을 말합니다. Don't look happy입니다. Walk on air은 지금 공기 위를 걷듯이 뭐 이렇게 기분이 행복한 feel very happy를 나타냅니다. 정답은 여기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색 카드는 표현이 보이지 않게 모아놓고 분홍색 카드는 뜻이 보이도록 책상 위에 펼쳐놓는 카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mean by on a diet? 소리가 안 나네요, 지금. What do you mean by on a diet? What do you mean by on a diet? By 여기서 on a diet라는 의미를 네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을 물어보죠. What do you mean by? 이 의미가 뭐니? It means trying to lose weight. 살 빼려고 하는 거 지금 살 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찾아보면서 이렇게 What do you mean by? It means blah blah 이거를 활용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몸짓이 before you read 파트입니다. 다음 몸짓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추측해 봅시다. 첫 번째 파트는 지금 이렇게 팔뚝 위에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있는 얼굴이 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손을 흔든 아 이렇게 흔드는 거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아 이렇게 밑에 있는 요거는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 같아요. Not, nodding. 그다음 여기 네 번째 그림은 손가락을 꼬았습니다. Finger crossed. 그다음 손을 wave 하고 있네요.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밑줄 친 단어에 유의하여 각 인물들의 동작을 바르게 나타내는 문장의 번호를 적어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uji is patting her dog. Patting her dog, patting her dog, pat. 이렇게 가볍게 치는 걸 말합니다. Jian is nodding to her mother. Jian is nodding, nodding, nodding의 의미는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 걸 말합니다. Minho is waving to his friend. Wave는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걸 말하죠. Suji's dog is wagging its tail. Wag란 말은 여기서 테일은 꼬리를 말하는데 웨그는 이렇게 흔드는 걸 말합니다.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뜻을 한번 찾아서 체크해 보세요. 본문에 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ame gestures, different meanings. Gesture. Gestures are silent. Gesture는 지금 몸짓은 되게 조용합니다. But say a lot. 많이 말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제스처가 작긴 조용하긴 하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Some gestures have different meanings in different cultures. Culture는 문화를 말합니다. 여기는 culture입니다. 문화 각각 다른 문화에서는 몇 가지 gesture들은 gesture
몇 가지 몸짓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냐면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Let's learn some of them. them은 여기서는 gesture를 의미합니다. Some gestures. Nod. What do you mean by nodding your head up and down? 이게 뭐 이렇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Nodding, 고개를 끄덕이는 걸 말합니다. 얼굴을 이렇게 아래 위로 nod 하는 게 너는 뭘 의미하니? Up and down, 위아래로 말하죠. You won't say yes. 너는 yes를 말하기 원해. However, be careful in Greece. 그렇지만 그리스에서는 조심해야 할 거야. 조심해야 합니다. Nodding,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there, 거기서, in Greece를 말합니다. Means no. 거기서는 no의 뜻입니다. In Greece, you say yes by 뭐뭐를 함으로써. by ing가 나왔네요. Turning your head from side to side. 양옆으로 고개를 이렇게 turn, 흔드는 것이 yes라는 뜻이랍니다. 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밑에 한번 컴프레션 체크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What does nodding mean in Greece? What does nodding mean in Greece? What does it mean in Greece? 그리스에서는 이 nodding, 고개를 끄덕이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스스로 써보십시오. 두 번째 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There are different meanings for waving the hand. Hand를 wave. 손을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meanings, there are, 복수 명사가 나왔습니다. s가 나왔네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When you greet someone, greet은 여기서 인사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인사를 할 때, you hold your hand up and move it from side to side. 여러분들의 손을 이렇게 잡고 흔들고, 그리고 move it to side to side.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걸 말하는가요? 옆으로, 양옆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인사를 할 때는. In Europe, however, 접속사도 나왔네요.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people wave the hand sideways to say no. 이것이 지금 no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For goodbye, 안녕, 잘 가라는 인사를 하려면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they raise the palm and wag their fingers up and down.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들어서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Goodbye의 의미로 up and down, wag, 흔들다, 꼬리를 흔들다, wag the tail. 아까 강아지가 꼬리를 이렇게 흔드는 것을 wag이라고 했죠. 그래서 wag their fingers up and down. 이렇게 해서 goodbye, 잘 가, see you later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What gesture do you use when you greet someone in Korea? 한국에서는 what gesture 여러분들은 use, what gesture 어떤 몸짓을 합니까? greet someone 누군가를 인사할 때. When do people in Europe wave the hand sideways? Sideways, from side to side를 의미하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wave the hand, 손을 이렇게 side to side, sideways, 양쪽으로 흔들게 되는지를 정답을 한번 써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정도로 공부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Bye.